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과 간암 각종 항암치료에 탁월한 운지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행을 매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버섯이 바로 이 운지버섯입니다. 마치 구름이 연상이 되면서 뭉쳐난다 해서 구름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자연적으로 고사된 나무나 인위적인 벌목으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고사목에서 균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색깔은 흑색과 남흑색, 구름 무늬의 회색, 황갈색, 암갈색 등이 있습니다. 성미는 밍밍하면서 약간 달고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신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11종의 포화지방산과 9종의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종의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당체를 이루는 항종양 성분들이 풍부해 항암치료제로 특화가 되어 있고 언론 보고에서 항종양 억제율이 무려 100%를 나타내어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운지버섯 추출액으로 항종양제인 크레스틴을 만들어서 음료수와 약으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운지의 피스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암치료 보조제로서 상용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 변형을 방지해 암 발생을 막아주게 됩니다. 먼저 운지버섯 추출 성분 중에 폴리사카라이드라는 다당체 성분이 전립선암의 발달을 놀랍게도 100% 억제한다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버섯류는 최고 70에서 80%까지 효과가 있지만 운지버섯의 이 성분은 종양이 생기는 것을 100% 막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 중에 전립선암이 생긴 동물에게 운지버섯 추출액 폴리사카로이드를 20주 동안 먹여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폴리사카로 펩타이드를 먹인 실험 동물은 종양이 전혀 생기지가 않았고 먹이지 않은 동물들은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로 인해 운지의 성분을 추출해서 치료한다면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호주에서는 3,000명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한다고 해서 운지버섯 추출물을 분리해 시판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운지버섯의 최대 장점은 항암작용이 있는 글루칸 성분이 운지버섯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성분은 정상세포에 대해 거의 세포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독성작용을 나타내어 암세포의 성장을 사멸하고 저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고 신장 및 방광의 기능을 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간암연구소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운지버섯 다당체가 신체 내 간 수치를 정상 수치로 회복시키고 간암에 대해 일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지는 간을 손상시키는 뮤코트린 효소 생성을 억제하였고 간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지버섯은 간암과 간염, 지방간 등의 다양한 간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실제 혈액생화학 실험에서 간암 종양 환자가 운지다당체를 수개월 복용한 뒤에 종양이 축소가 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암 치료나 암에 대한 면역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지버섯을 꾸준히 다려 먹으면 매우 유용한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운지버섯은 사철 채취가 가능하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자연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채취한 것이 약성이 좋습니다. 채취해온 것은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3일 정도 햇볕에 건조를 시켜줍니다. 잘 말린 운지버섯은 15에서 20g 정도를 물 1리터 조금 넘게 부으면 되고 운지버섯은 맛이 밍밍해서 별맛이 없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감초나 대추를 넣으면 찬 성질이 중화가 되고 맛이 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영지버섯 몇 조각을 더 첨가하였습니다. 이유는 렉스진바이오텍에서 운지버섯과 영지버섯, 그리고 표고버섯과 상황버섯을 조제하였을 경우에 암세포에 대한 생존율이 48.4%와 52.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물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이면 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물을 붓고 다시 재탕해서 그 두 번 끓인 물을 모두 한 곳에 혼합하면 됩니다. 달인 물은 유리병에 넣은 다음 냉장 보관하고 하루 2, 3회씩 식전에 따뜻하게 데펴서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단 운지버섯은 항당뇨 효과가 있어 당뇨가 있거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운지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서늘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설사나 복통, 복부팽만 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